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생얼로 왔어요. 그 이유는, 오늘 좀 바쁘고, 오늘 3주차 미션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일단 조금 얘기 좀 해볼까? 그래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생얼이지만 양해를 부탁드려요. 저번에도 생얼이 있었지만 교수님들이랑 좀더 친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있는 그대로. 오늘도 세수는 하지 않았고요. 양치만 하고 립스틱 바르고 귀걸이만 끼고 운동복 입고 바로 왔습니다. 자, 오늘은 승마살 빼기. 승마살 빼는 운동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고니니 생얼. 죄송하고요. 자, 제가 오늘 이 생얼체로 하지 않으면 오늘도 메이크업을 하고 이거를 또 다시 찍고 막 하고 이러면 오늘 진짜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용기 내어서 있는 그대로 내추럴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자, 오늘은 승마살 빼기 운동이에요. 자, 힘차게 한번 끌어올려 봅시다. 어제 상체 운동하고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허리까지 지금, 보드 탄거 허리 그때 진짜 심하게 다쳤거든요? 지금 겨우겨우 제가 허리가 다치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진짜 마름탕탕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넘어지고 호흡곤란이 왔을 정도로 완전 호흡이 안 됐을 정도로 크게 다쳤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어제 상반신 그거 한거 너무 힘들고요. 저도 지금 상체 근육통 왔고요. 그렇지만 선생님 나 포기할 수 없으니까 15일차. 자,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살이 그래도 저는 노력한 만큼 변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식단이랑 운동으로 정말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함께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 또한 저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승마살 빼기 운동 가볼 건데, 승마살, 나의 허벅지 바깥쪽의 라인에, 이제 내가 생각하는 군살들 승마살 제거 운동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크로스 런지 갈 거고요. 두 번째 크로스 런지 킥갈 거예요. 그리고 딥 런지 갈 거고, 네 번째로 우리가 복부를 좀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부에 베이스를 깔아줄 거예요. 그래서 플랭크랑 돌핀 플랭크. 베이스 깔는 게 제일 좋은 동작들이에요. 자,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말이 많았죠. 하지만 오늘은 힘을 내서 이렇게 막 나다다다 얘기하지 않으면 할수 없기 때문에 자, 크로스 런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크로스 런지는 말 그대로 크로스. 한 런지는 그냥 요 동작이잖아요. 네, 이 동작에서 자, 앞에서 봤을 때 런지가 요거인데 자, 크로스로 틀어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크로스 런지. 자, 오른쪽 발을 두고 뒤에 왼쪽 발을 뒤에 크로스해서 갈 건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제 옷이 블랙이라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무릎이 발과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하셔야 돼요. 자, 크로스가 된다고 해서 틀어지거나 앞으로 가는 거 절대 안 돼요. 자, 나의 지지하는 오른쪽 발을 두고 일직선을 두고 앉아줍니다. 크로스로. 자, 보폭 정도는 넓게 가지 않아요. 자, 좁게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릎이 발끝을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크로스 런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빠르게 효과를 내는 법은 바로 뭐냐면, 자, 오른쪽 발을 두고 지지를 하고 크로스로 넘겼을 때, 오른쪽 발에 지지하는 거를 집중하시는 거예요. 내가 뒷발에 지지를 하는 걸 중요한 게 아니고, 앞발에 좀더 중심을 두는 거예요. 자, 발끝이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자, 가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 많이 신났구나. 자, 오늘 크로스 런지 20회 먼저 가볼 거예요. 애들이 너무 신났네. 자, 오른쪽 발 지지하고 크로스로 틀게요. 그렇죠. 천천히. 자, 오른쪽 발에 지지하는 거 집중해주세요. 하나, 업. 둘, 처음부터 몸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앉지 않아요. 셋, 많이 앉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자, 지지하는 발 쪽에 얼마나 내가 집중을 해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뒷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발이 중요합니다. 여섯, 업. 그렇죠. 일곱, 업. 여덟, 아홉. 좋아요. 자, 열. 이 바깥쪽과 이 승마살까지 자극을 줄 거예요. 승마살은 자극이 온다기보다는 라인이 점점 생기는 방식이에요. 셋, 아니다, 넷이구나. 넷, 다섯, 집중하세요.
여섯, 오케이. 일곱, 자, 바깥쪽을 나의 신경을 쓰면서. 여덟, 아홉. 자, 앉으면서 엉덩이, 나의 오른쪽 엉덩이로 앉아준다는 느낌으로 했을 때 승마살, 이 바깥쪽까지 자극이 올 거예요. 마지막. 열, 좋아요. 자, 이번에는 크로스 런지킥 한번 가보겠습니다. 벌써 땀이 납니다. 자, 오른쪽 발 지지하면서 앉아줬다가 바로 일어나서 킥. 그쵸? 둘, 킥, 셋, 킥, 넷. 자, 각각 10개씩 해볼까요? 다섯, 여섯, 그렇죠. 일곱, 자, 여덟. 자, 발 많이 차지 마세요. 조금만 차도 엉덩이 힘으로 차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열. 좋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반대발 가겠습니다. 자, 앉아줬다가 엉덩이 힘으로만 킥. 그쵸? 둘. 처음에는 몸이 많이 흔들리실 거예요. 괜찮아요. 셋. 업. 자, 왼쪽 엉덩이로 앉아준다는 느낌. 자, 비트세요. 킥. 다섯. 자, 비틀어줄수록 나의 승마살까지 자극이 오실 거예요. 일곱. 킥. 여덟. 애들아, 오늘 왜 이렇게 엄마 옆에 오니? 자, 아홉. 킥. 마지막. 열. 킥. 너무 잘하셨어요. 자, 런지할 때 중요한 거는, 자, 크로스로 틀면서 나의 이쪽 엉덩이 오른쪽 앞발을 두었다고 했을 때, 자, 엉덩이로 앉아주잖아요. 엉덩이 근육을 쭉 고무줄처럼 늘려주면서 앉아준다고 할 때 이 크로스로 틀어주면서, 자, 보세요. 이거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앞으로 하는 거에, 자, 엉덩이 여기서부터 이 승마살 부분까지 근육의 길이감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앞으로 앉았을 때 그냥 늘어나는 길이가 15cm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크로스로 틀면서, 자, 몸이 틀어졌죠? 자, 틀어지면서 최소 5cm는 더 늘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허벅지 바깥쪽, 승마살 엉덩이 바깥쪽에 자극, 콜라병 라인에 자극이 가시는 거예요. 설명 너무 잘했어. 아주 좋아. 자, 이해 잘 되셨을 걸 믿어요. 자, 이번에 세 번째 딥 런지 가볼 거예요. 자, 옆모습으로 짧게 백 런지로 간 상태에서 한 발씩 가볼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무게중심 어디예요? 앞발이죠. 그렇죠. 좋아요. 다섯, 여섯, 자, 뒷발은 지지하는 거예요. 여덟, 아홉, 열, 자, 10개만 더 해볼게요. 하나, 힘들 거예요. 좀만 더 힘내요. 자, 여기서 만약에 나의 허벅지 힘이 좀 딸린다 싶으면 덜 앉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섯, 그쵸? 여섯, 일곱. 자, 일어날 때는 앞발로 일어나는 거예요. 뒷발로 차주지 않아요. 여덟, 자, 아홉. 더 앉을수록 자극이 더 많이 가죠? 스물. 자, 두 번째 세트에는 좀 더 많이 앉는 목표를 해보겠습니다. 자, 반대로 가겠습니다. 하나. 자, 일어날 때 처음에 몸이 흔들리더라도 괜찮아요. 한쪽, 앞쪽 발로 지지하면서 일어나주세요. 네. 다섯. 제가 지금 반대쪽 발을 떼면서 들고 있는 이유는 앞쪽 발로 그만큼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일곱. 그렇지. 여덟, 아홉, 열. 자, 10개만 더. 하나, 둘. 자, 앞쪽 발로 지지하면서 일어나세요. 무릎 나가지 않아요. 많이 앉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스물. 오 마이 갓.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제 엎드려서 플랭크 가겠습니다. 자, 등과 허리, 엉덩이 꺼지지 않도록 일자 만들어주세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 버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스물 열 개만 더 버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할 수 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굿. 자, 저랑 복부 운동을 꾸준히 하셨다면 확실히 진짜 많이 느셨을 거예요. 자, 돌핀 내려갔다가 업. 자, 발끝 세우면서 올라갑니다. 내려갔다가 셋. 자, 상반신 위주 아니고, 자, 발끝 세워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섯, 여섯, 그렇죠. 일곱. 힘드실 거예요. 많이 내려가지 않아도 좋아요. 여덟, 아홉, 열. 와, 자, 열 개만 빠르게 플랭크. 돌핀 플랭크 빠르게 열 개만 하겠습니다. 하나, 업, 둘, 업, 셋, 업, 넷, 업, 다섯, 업, 업, 일곱, 여덟, 아홉, 열.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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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힘들어. 자, 한 세트 끝났어요. 한 세트 하는데 걸린 시간. 그래도 제가 설명을 해서 그런지 10분 정도가 걸렸고요. 자, 두 번째 세트 가겠습니다. 아, 내가 물을 또 안 따라왔어요. 내가 제정신이 조금 아니어가지고. 저의 생활 너무,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이게 저의 본 모습이에요. 자,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아, 내가 물 따라온다고 했는데. 내가 진짜로 까먹었어요. 자, 물 한 모금만 마시고 두 번째 세트 바로 가겠습니다. 자, 보승님들, 진짜 노력한 만큼 몸은 배신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크로스 런지 그대로 나의 골반, 나의 이 바깥쪽 콜라병 라인 쪽을 내가 늘려준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몸이 변해요. 그냥 앉지 않아요. 모션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 가겠습니다. 겨드랑이 쪽 팔뚝 다 아파요. 그쵸? 자, 가겠습니다. 자, 다운. 하나, 둘. 자, 비틀면서 바깥쪽 늘려주세요. 셋. 그치. 자, 무게중심 어디죠? 앞발. 좋아요. 다섯, 업. 여섯. 무릎 뒤, 무릎이 다 알랑 말랑까지 앉아주는 게 가장 베스트 동작입니다. 여덟, 아홉, 아이고, 아홉, 열, 아, 자, 열 개만 더. 하나, 그렇지. 둘, 업, 셋. 좋아요. 바깥쪽 늘려준다는 느낌. 넷, 다섯. 자, 앞발로 일어나줄수록 효과가 탁월합니다. 여섯, 일곱, 아홉, 여덟, 아홉, 아홉. 자, 마지막, 열, 아, 잘하셨어요. 자, 우리 루디 왜 그러지? 자, 크로스로 갔다가 킥 갈게요. 하나. 자, 많이 차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셋, 킥, 넷, 킥, 다섯. 자, 발로 살짝 지지했다가 킥하셔도 돼요. 그냥 바로 킥하시는 거는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는 동작이에요. 일곱, 킥, 여덟. 자, 몸통 움직이게 차지 마세요. 아홉, 몸통 고정, 킥,
열, 킥. 자, 킥 할 때, 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골반, 엉덩이 쪽에 자극이 가는 위험도 있지만, 이 앞쪽 발을, 로, 버티면서 일어났다가 차주면서 또 여기가 버티잖아요. 그니까 이 정말 앞쪽 발을 위한 동작을 위해서 응용해서 좀 더 붙인 동작인 거예요. 자, 반대발 가겠습니다. 루이야, 거기서 뭐하니? 자, 나와줄로. 엄마 운동하거든. 자, 나. 킥. 둘. 킥. 좋아요. 셋. 킥. 네, 잘하고 있어요. 다섯, 킥. 좋아요. 여섯, 킥. 자, 뒤에 무릎이 내려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요. 업, 일곱, 업, 그쵸. 여덟, 업, 아홉, 업. 자, 스물. 잠깐만요. 저 고양이들 제가 갔다 올게요. 애들이 요새 말썽을 되게 많이 부려요. 그래서 조금 걱정돼가지고 지금 갔다 왔어요. 자, 바로 딥런지 가겠습니다. 짧게. 하나, 업, 둘, 업, 셋. 그렇죠. 넷, 업, 다섯. 그렇지. 여섯. 좋아요. 일곱. 그대로만. 여덟. 자, 앞쪽으로, 앞쪽 발로 밀어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열. 자, 열 개만 더. 하나, 둘, 자, 앞쪽 발에 힘이 생길수록 앞쪽 발로 더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요. 자, 힘드시면 덜 앉아주세요. 많이 앉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섯, 일곱, 그치. 여덟, 마지막, 아홉. 자, 하나 남았네. 스물.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자, 반대발 가겠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찍어야 되는데 근육통 때문에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 둘, 업, 셋, 그치. 넷, 다섯. 자, 틀어놓으면 같이 하게 되는 고니니 운동. 여섯, 일곱, 여덟. 그쵸. 앞발로 앉아주세요. 아홉. 자, 열. 열 개만 더. 하나, 둘, 같이 하니까 좀 더 집중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넷, 자, 앞발로 지지하면서 여섯, 일곱, 여덟. 많이 앉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홉, 자, 마지막, 스물. 어머, 애들이 오늘 너무 활발하네. 자, 플랭크 30초 버티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10초만 더 버텨요. 하나, 둘, 할 수 있다. 셋, 넷, 다섯, 여섯. 할 수 있어요. 버텨. 여덟, 아홉, 서른. 굿.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바로 돌핀 플랭크 갈게요. 자, 천천히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쵸. 자, 10개 짧게 갈게요. 확실히 지금 복부에 힘으로 해서 그렇지 허리가 진짜 아프긴 한 것 같아요. 자,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너무 잘하셨어요. 자, 한 세트 하는데 거의 5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저는 영상을 이제 필터 없이 진짜 그냥 이렇게 찍기 때문에 더 적나라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모습도 저이기 때문에 바로 세 번째 세트 가겠습니다. 확실히 진짜 이렇게 운동하면서 생기는 자신감들과 이런 당당함들이 정말 가장 되게 소중한 가치가 되는 것 같아요. 3주 프로젝트 전에 저를 말씀드리자면, 물론 더 구체적으로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후기도 이렇게 할 건데, 그 전에는 좀 살도 쪄 있었고 붓기도 엄청 있어가지고 그 상태로라면 절대 센 걸로 못 찍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운동을 하면서 변하는 나의 모습도 있고, 또 그럴지라도 그냥 해내는 나를 더 중요시하는 당당함, 자신감이 생기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진짜 세수도 안 하고 이 상태에서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디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주어지는 당당함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세트 가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늘 네 세트까지인데요. 자, 짧고 굵게 바바바바박 하는 거 가겠습니다. 자, 크로스 런지. 자, 일단 하기 싫을 때 앉아야 돼요. 이거 아니지. 자, 둘. 자, 바깥쪽 늘려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네. 그쵸. 다섯. 자, 바깥쪽 엉덩이 늘려주세요. 앞발로 지지하면서 일어나고. 맞나? 여덟. 아닌가? 아홉. 그쵸. 열. 좋아요. 자, 열 개 더. 하나. 그렇죠. 둘. 좋아요. 셋. 네. 앞발로 지지하면서 일어나기. 다섯. 아홉. 여섯. 일곱. 그렇지. 여덟. 아홉. 자, 열. 스물. 굿.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바로 크로스 런지 킥 가겠습니다. 혼자 하면 운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힘들어서 쉬다가 핸드폰하고 이러다가 땀 씻고 운동 잘 안 되는 거 알죠? 그런 거 없이 본인이랑 고고고고 하나 킥 점점 잡히실 거예요. 여섯, 일곱, 그렇죠. 자, 엉덩이 늘려주세요. 여덟, 킥, 아홉. 자, 엉덩이 늘려요. 그렇죠. 열, 킥, 우! 잘했어요. 자, 반대. 하나, 킥. 자, 엉덩이 늘리는 거. 둘, 비틀어주면서. 셋, 킥. 네, 킥, 좋아요. 다섯, 킥, 여섯, 그렇죠. 일곱. 자, 바깥쪽 엉덩이 늘어나는 거 느껴지면서. 여덟, 킥, 아홉. 자, 오른쪽 엉덩이가 중요한 것보다는 앞발의 지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마지막, 스물. 후, 너무 잘하셨어요. 와, 제 땀이 어마어마하네요. 자, 딥런지 가겠습니다. 저도 쉬고 싶은데 고생님들이야 하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딥런지 가겠습니다. 화이팅 하면서 고고씽. 자, 하나, 업, 둘, 업, 셋, 업, 넷, 업, 다섯, 여섯. 그쵸?
일어나는 거예요. 열, 아홉, 하나, 아홉, 그렇죠. 둘, 좋아요. 셋, 지금만 keep going. 넷, 아홉, 다섯, 자, 레베카 언니처럼. 자, 식스, 아홉, 세븐, 어, 예. 에잇, 어, 예. 나인, 어, 예. 잘하고 있다. 어, 예. 자, 스물. 와, 너무 잘하셨어. 어, 야, 야, 야. 자, 자, 반대. 반대발 가겠습니다. 자. 자. 힘듭니다, 그쵸? 자, 반대. 하나, 아홉, 둘, 아홉, 셋. 자,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거 느끼실 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자, 빨리 일어나야죠. 여덟, 아홉. 자, 뒤꿈치로 밀어주세요. 열. 자, 열 개만 더. 하나, 자, 보폭 많이 두지 않으셔도 좋아요. 엉덩이 늘리시는 게 더 중요해요. 셋, 들이마셨다가 호흡 내뱉고. 넷, 다섯, 여섯, 그렇죠. 일곱, 좋아요.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스물, 예! 너무 잘했어요. 자, 반대. 아, 반대가 아니고. 아, 힘들어. 많이 계속 혼나와요, 혼나. 자, 바로 엎드려서 플랭크 가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같이 버텨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굿! 잘하셨습니다. 자, 바로 돌핀 플랭크. 자, 20개를 빠르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힘내요. 스물. 와, 힘들다. 그쵸? 땀이 어마어마해요. 아. 루이 거기 들어갔자요? 땀 보이시죠? 와. 여러분, 땀 진짜 보이세요? 장난 아니죠? 와, 진짜 이렇게. 와, 이렇게까지 세수도 안 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되게 새로운 발전인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에 대해서 당당하려고 하는 한 걸음, 용기 한 걸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장황한가? 그래도 진짜 여자들 알잖아요, 이런 쌩얼. 저 솔직히 지나가다가 완전 쌩얼로 있을 때 보성이도 보면 되게 부끄럽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로나마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서 많이 에너지도, 밝은 기운도, 긍정적인 것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마지막 세트 갈 거예요. 마지막. 아, 운동하면서는 물이 제일 맛있어. 자, 쉬면 좋은데 빨리 끝내고 쉴 거야. 빨리 씻고 또 나갔다가 들어와서 3주차 미션 영상을 찍어야 돼가지고 저는 빠르게 여러분들이랑 시작해볼까 합니다. 진짜 몸이 많이 변했어요. 제 남편도 진짜 몸 많이 변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같이 힘내면서 힘들
이제 고지가 다 와가요. 설날이 또 껴있죠. 그때도 어떻게 할지 제가 좀 고민 중에 있어요. 일단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자, 가겠습니다. 하나! 아, 이렇게지. 둘! 자, 그대로 할 뻔했어요. 셋! 와, 그래도 마지막 세트다. 넷! 자, 마지막 세트 너무 좋아요. 다섯! 자, 두 번째 세트 때 무슨 생각했냐면, 아, 언제 내 세트까지? 언제 내 세트까지 하지? 막 이런 생각 했거든요. 솔직히, 진짜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앞발로 일어나는 거 잊지 말아요. 그리고 날 바깥쪽, 앉는 앞발 쪽 엉덩이 늘어나는 거 느끼셔야 돼요. 둘, 넷, 그렇지. 다섯, 좋아요. 여섯, 일곱, 벌써 다 왔어요.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스물, 굿!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크로스 런지 킥 가겠을 거예요. 하나, 앤 킥. 둘, 앤 킥. 그렇죠. 셋, 바로 킥해줘도 좋고요. 넷, 오케이. 다섯. 자, 오른쪽 엉덩이 늘어나는 거 느끼셔야 돼요. 여섯. 와, 벌써 다 왔다니. 일곱. 벌써 다 왔어. 너무 좋아요. 여덟. 자, 몸통 최대한 고정. 흔들려도 최대한 고정해주려고 노력. 마지막. 열. 잘하셨습니다. 자, 일단 저 들고 가. 이거 들고 가. 오늘따라 애들이 더 천반지축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하나, 앤 킥. 둘, 앤 킥. 그쵸? 셋, 킥. 좋아요. 넷, 앤 킥. 다섯, 여섯, 일곱, 자, 여덟, 다 왔다. 자, 엉덩이 늘어나는 거 느끼세요. 킥. 자, 마지막. 스물. 오, 자, 바로 딥런지 가겠습니다. 고지가 눈앞에 옵니다. 이게 훨씬 저랑 40분, 30분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셨던 운동에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버금가는 칼로리 소모 운동이에요. 자, 진짜예요. 자, 가겠습니다. 하나, 업. 둘, 셋, 넷. 자, 앞발로 일어나주고. 다섯, 그치. 여섯, 앤, 일곱, 좋아요. 여덟, 후! 아홉. 자, 운동이라는 게 진짜 살 빼주는 게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나에게 엄청난 생기와 에너지를 갖다 준다는 거. 셋, 네, 우리 보수님들이랑 같이 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다섯, 보수님들 그렇죠? 여섯, 자, 다 왔어요. 일곱, 좀만 더 힘내요. 여덟, 아홉, 에너. 자, 마지막. 스물, 후. 자, 진짜로 땀이 비 오듯이 왔어요. 자, 가겠습니다. 하나, 좋아요. 둘, 셋, 자, 뒷발을 일어나면서 앞발로 가자는 이유는 그만큼 앞발에 지지하는 걸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여섯. 자, 그대로 일어났을 때 뒷발에도 힘이 많이 가거든요. 일곱, 여덟. 자, 올라오면 숨 내뱉으세요. 여덟, 앤업. 그쵸. 아홉. 어머, 웬일이야. 10개 남았어. 너무 감격스러워요. 오늘도 너무 힘들었지만. 운동, 근육통이 있을 때 운동하면서 진짜 많이 풀리거든요. 셋, 넷. 어제는 상체를 괴롭혀주고, 오늘은 하체를 괴롭혀주는 느낌이에요.
여섯, 일곱, 어머어머, 웬일이야, 다 왔어. 여덟, 에너. 아홉, 에너. 자, 마지막, 스물, 에너. 와우! 자, 다들 엎드려서 플랭크 가겠습니다. 플랭크하고 누워서 레그레이즈로 마무리할게요. 돌핀 플랭크가 제 허리에 지금 무리가 많이 돼서. 자, 저는 허리가 아픈 이유 중에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복부가 없기 때문에 허리가 더 아픈 거라고. 근데 저는 이제 복근, 그 있는 그나마 복근의 힘으로 지금 버텨서 허리가 아프지 않도록 버티는 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도 허리가 다쳤으니까. 자, 둘, 셋, 넷, 다섯, 자, 10초 이미 지나간 거예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26개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스! 힘내요! 잘할 수 있다! 아홉, 자, 서른, 후! 자, 그래도 제가 30초보단 좀 빠르게 일부러 세고 있어요. 우리 힘드니까. 자, 자, 레그레이즈 10개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에너, 여섯. 자, 많이 안 내려가도 복부에 자극이 오실 거예요. 아홉,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리의 무게를 복근으로 버티는 거예요. 자, 마지막 크런치, 아니, 트위스트.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을 해놓고 자꾸 시키는 본인은 아까 같지만 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일곱, 여덟, 제 마음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어머나, 힘드네요. 자, 마지막, 후! 야, 끝났어요. 어머야, 세상에. 천국이로다. 어머야, 할렐루야. 자, 제 땀을 보여드리러 가겠습니다. 쌩얼이고 나벌이고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어머야, 어머야. 자, 후. 지금 땀 보이세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땀. 보이시죠? 아, 고생인데 벌써 15일차를 오늘 클리어했어요. 와, 곤인이랑 15일차 힘들어도 이렇게 진짜 짧지만 오히려 30분 운동으로 1시간, 1시간 반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을 같이 가져왔어요. 자, 오늘 승마살 빼기 운동 너무 잘하셨고, 곤인이랑 내일도 5분이라도 만나기로 하면서, 오늘도 너무 잘했다며 스스로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내일도 만나요. 안녕! 너무너무 잘했어요. 본인이는 쌩얼이지만 쌩얼 너무 죄송해요. 쌩얼 너무 죄송합니다.